안녕하세요. 잠깐만요. 근데 얘가 문제가 조금 있어요. 다음. 아,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뭐 알려주는 게 많구나.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이 됐나? 제 걸로 봐야겠어요. 됐나 보다. 일단 우선은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하거든요. 몇 년 만이지? 되게 오랫동안 못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를 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달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어제 막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리해 왔어요. 그러면 인스타 라이브 시작해 볼게요. 자, 메모 여기 있다. 됐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신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인생에서 제일 용기했던 순간. 첫 번째부터 뭐 이렇게 질문이 인생에서 제일 용기냈던 순간. 질문이 첫 번째부터 되게 어렵네요. 제일 용기냈던 순간, 저는 매번 새로운 걸 도전할 때마다, 작품 할 때마다 네, 용기를 냈던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제일 깨고 싶은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미지는 사실 제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다양한 이미지들을 좀 갖고 싶어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게 글이 좀 잘 안 보여서 좀 가까이 가도 되겠지? 가까이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돌 자아가 깨어나는 순간 이렇게 있는데 우연히 우리 노래 헬로비너스 노래가 들릴 때 근데 사실 춤을 다 까먹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는 직캠을 봐야 기억이 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언니 선호하는 마스크 유형은요? 접이식, 세부리 이렇게 했는데 접이식이 뭐고 세부리가 뭐예요? 아, 이렇게 접는 건 접이식이고 이렇게 쓰는 거는 세부리구나. 저는 세부리요. 왜냐면 이렇게 내릴 때 편하거든요. 뭐 먹을 때, 마실 때나 이렇게만 내리면 되니까. 나는 세부리. 연기하면서 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캐릭터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제일 최근에 했던 불가사의 민상훈 역할이에요. 왜냐면 제일 최근에 했기도 했고 천년 전이랑 막 현생이랑 오갔었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언니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은요? 지금 제 앞에 그 저희 스태프분들 계시는데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추리닝 레깅스. 왜냐면 저는 집이랑 운동 위주로만 가니까 그쵸? 레깅스. 그리고 제일 편한 건 청바지. 청바지 되게 편하게 즐겨 입어요. 청바지를 즐겨 입고 좋아하는 향, 향수 물어봤는데 저는 섬유유연제 향 되게 좋아하고요. 좀 진하지 않은 향? 이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향수 중에는 크리드 건데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러브 인 화이트인가? 맞나? 러브 인 화이트 맞나요?
러브인 화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노래, 춤, 연기, 예능 중 어려운 순서 골라주세요. 다 어려워서 순서를 매길 수가 없어요. 저는 다 어려워요. 예능은 예능대로 어렵고, 연기는 연기대로 정말 어렵고, 춤이랑 노래는 춤과 노래대로 너무 어려워요. 그냥 도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민초파냐 물어봤는데 전 민초파예요. 네. 베라 가면 저는 민트초코칩 먹어요. 동생 의학하더라고요. 저는 민초파예요. 언니 좋아하는 색깔은요? 저 보라색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이렇게 보라색 입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이어서 또잘 어울리나요? 아,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막 뜨는데? 이게 이렇게 막 글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건가? 아, 이렇게 다 뜨는구나. 나 처음 해봐서 몰랐어. 어떡해? 나 처음 해봐서 아, 이게 이렇게 뜨는 거구나. 아, 댓글이요? 보라색을 좋아하는 A병? 저 A형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긴 하는데, 사실, 이거 좀 되게 있었어요. 이거 처음 듣는 건데, 배우로서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뭐가 됐든 요즘에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잘하고 있어. 약간 이런 거? 이런 게 약간 응원해주는 그런 문구? 이런 걸 좀, 책도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팬들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또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탈 때마다 제가 듣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좀 뭐라 해야지? 이렇게 겁쟁이 페달이라는 거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겁쟁이 페달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안 좋네? 겁쟁이 페달에 그 오노다 주제곡인데 사카미치라고 있어요. 네, 다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거 좀 찾아봐야겠다. 이게 안 되네. 어쨌든 겁쟁이 페달에 나오는 OST가 있는데 그거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되게 좋거든요. 아, 된다. 제가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놀랄 수도 있어. 앞에서 놀랄 수도 있어. 아니, 왜? 너무 좋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겁쟁이 페달이라는 거. 지금 이거 보고 진짜 한세 번, 열번 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듣고, 이렇게 한강을 한쪽 귀에만 꽂고 이렇게 막 달려요. 그러면 뭔가, 뿌듯하고 되게 감동적이고 막 벅차고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진짜 좋고 어때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노래를 자전거 타면서 진짜 많이 들어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들어보시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아, 덥네요.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 여기 나온다. 요즘 보는 드라마나 영화는? 이라고 했는데 저는 요즘에 넷플릭스로 겁쟁이 페달을 다 봤어요. 정주행했고 이게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재밌고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감동과 행복을 주는 그런 네 그런 애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봤지? 최근에 기상청 사람들 다 봤고요. 그리고 그의 우리는 그의 우리 학교는 시리즈 다 봤고 그랬던 것들. 아 지금 우리 학교는 아 죄송해요. 지금 우리 학교는 다 봤고 그리고 아 브리저튼도 다 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아 그거는 담이 나오는 거였지. 그리고 언니 요즘 자전거 타기 왜 좋아해요? 이러는데 그냥 자전거 타면은 자전거 타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그렇게 막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운동도 되고 막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전거 타는 거를 요즘 즐겨하고 있어요. 인스타 DM 확인하지 않아요. 인스타 DM은 확인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스타 DM으로도 많이 막 연락도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신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나 이거 보고 말았어. 아 무쌍이랑 유쌍 중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느냐. 저는 저는 그냥 그 무쌍 유쌍은 상관이 없고 그냥 눈빛이 되게 반짝반짝 거리는 약간 이게 눈동자가 유독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눈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시간으로 다 쓰시는구나. 지금 실시간으로 쓰시는 거 아니죠? 시장님. 내 동생은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해보고 싶은 캐릭터 있어요 언니? 이랬는데 저는 밝은 캐릭터 해보고 싶어요. 전작품들이 다 조금 사연이 있고 어두운 캐릭터였어가지고 밝은 캐릭터 한번 네, 해보고 싶어요. 언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저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근황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황은 좀 배우고 싶은 것들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배워보고 있고 수영 이제 곧 배울 예정이고 자전거는 너무 즐겁게 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고 싶었던 것들 좀 집에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기분이 안 좋을 때 뭘 하면 풀리냐고요? 저는 운동하고 자고 좀 최대한 그쪽으로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해요. 이게 뭐 해결 방법이 있었을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다 싶으면은 그냥 좀 주로 자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언니 어떤 장르의 드라마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액션에 도전을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액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니 올해 드라마 볼 수도 있어요? 스포일러 좀 해주세요 했는데 이게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뭐 그걸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려 보고 싶어요.
되게 재밌게 본 작품이 있어. 요즘 사실은 대본을 좀 많이 읽고 있는 중이고, 그동안 못 봤던 뭐 드라마나 영화들 챙겨보고 있는데, 재밌게 읽은 작품이 있어요. 네. 언니 가장 아끼는 캐릭터는요? 라고 했는데, 저는, 다 아끼는데? 그 중에 꼽아야 되나? 그 중에 꼽는다면 나는 오수아. 오수아 캐릭터요. 그리고 이게 좀 이어지더라고요. 다시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도, 오수아요. 조금 더 잘 해보고 싶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뭐다 그렇지만, 모든 캐릭터들이 다 그랬지만, 특히나 뭐, 그때는 사실 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젠 좀 뭔가 알것 같은 느낌?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있냐고 했는데, 이거는 어제 좀 찾아봤는데, 이게 그냥 노래 멜로디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듣다가 막 찾아봤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추천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D.O.C의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멜로디도 너무 좋은데 저는 이게 가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나를 위로해주고 위안해줄 수 있는 그런 노래 가사랄까?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나를 울렸던 대사? 나를 울렸던 대사? 왜냐면 이걸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나의 아저씨에서, 왜 웃어요? 왜 입술이 올라가요? 아니, 나의 아저씨, 아, 진짜 근데 저는 슬펐어요, 그때. 되게, 대사만 들었었을 때 너무 감동이었어서, 망가져서 좋다, 망가져서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대사인데, 그때는 좀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은, 이 대사가 너무너무 좋은 대사였구나, 라는 거를 알것 같아요. 아, 빨리 넘어가서. 요즘 취미는 자전거랑, 운동이랑 이렇게고요. 겨울까지는 스키였어요. 네, 스키는 잘 못타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것 중에는 수영이랑 스키, 이렇게 스키를 조금 더잘 타보고 싶어요. 아, 이게 어느 순간은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겁이 많아지더라고요. 공감하시죠?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앞에서 이게 어느 순간에 무서움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진짜 저 올해부터 스키를 배웠는데 많이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넘어지니까 다시 일어나서 타기가 너무 이제 겁나. 아예 모른 채로 그냥 모르는 채로 타면 괜찮은데, 이게 한 번의 아픔을 겪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려가려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겁 없이 안전하게 스키를 좀잘 타보고 싶다, 이런 거는 있어요. 좋아하는 계절. 좋아하는 계절은 저는 여름이랑 가을이요. 그 외에,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차 타고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동을 하는데, 여름에 이렇게 쨍쨍하잖아요, 해가. 근데, 이 나뭇잎에 이렇게 나뭇잎이 바람에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햇빛 비추고 약간 이렇게 되게 예쁘게 반짝거리면서. 뭐야? 왜? 아니에요? 나는 그래. 저는 그래서 여름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더위도 많이 안 타고, 저는 사실 추위를 좀 많이 타서 겨울이 더 힘들어요. 촬영할 때도 겨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근데 거진 모든 제가 했던 작품들을 보면 다 겨울을 지나가는 그런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 더 좋아요, 차라리. 그리고 가을. 가을.
요즘 가장 기다려지는 건요? 저는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좀 정상화가 돼가지고 코로나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돼서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녀와 보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뭐 어쨌든 그래도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했었던 건데 팬미팅 같은 거 작게나마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기다려져요. 시험 기간인데 잘 찍으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시험 그래도 찍는 것보다는 공부를 좀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날에는 또 운이 따르길. 네. 이게 나는 잘 찍으면 이게 잘 나오는 경우가 있나? 나는 정말 찍었었을 때 나는 항상 못 찍었거든. 공부를 이렇게 잘 해두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실력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근데 운이 따르는 친구는 진짜 잘 찍더라고요. 잘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준비한 만큼 다 나왔어.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언니 호두가 있는데 또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저희 호두는 굉장히 중2병 걸린 강아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약간 그런 강아지이기 때문에 저는 호두한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벅차요. 그래서 그냥 호두를 좀 중2에서 그래도 좀 성숙한 어른이 될 때까지 예쁘게 키워보고 싶어요. 잘. 언니 로코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로코 보는 거 너무너무 즐겨하고 좋아하는데 뭐 또 기회가 되면 도전할 수 있겠죠? 기회가 되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불가사 배우님들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있는데 촬영 중에 막 찍었던 것도 많고 저는 막 이렇게 사실 도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되게 많아요. 추억도 되게 많고 감독님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찍었던 사진들도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불가사 촬영하면서 되게 불가사에 대한 아무래도 그쵸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다 보니까 진짜 많네요. 불가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진영 선배님, 그러니까 권영사님이 우물 앞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씬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너무너무 슬퍼서 막 펑펑 울었어요. 막 펑펑 울었는데 이제 제가 이게 감정이 너무 펑펑 우니까 선배님이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되는 건데 조용히 옆에 이제 뭐 이렇게 스태프분들한테 얘기해서 나라 무릎 아프니까 담요 좀 갖고 와 이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하는 사이에 담요를 이렇게 깔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 또 무한 감동 받아가지고 되게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선배님들도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했죠. 불가사의 촬영 비하인드는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우선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저랑 진욱 오빠랑 진욱 선배님이랑 MBTI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 INTP고 진욱 선배님은 ENTP인데 이 웃음 코드가 있나 봐요, 따로. 그래서 촬영 중에 갑자기 웃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욱 오빠가 웃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은 오빠가 릴렉스를 시켜줬는데 오빠가 웃으면 저도 웃긴 거예요. 그 둘이 막 웃고 한 20분 정도 촬영이 중단되고 다시 찍고 막 이랬던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웃음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
웃음은 한번 나면 옆에서 정색을 해도 웃겨.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그래.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인상 찡그려도 그게 너무 웃겨. 그냥 내가 뭐 웃겨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촬영할 때 마지막 촬영할 때 이제 저희가 촬영이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밀려 있어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밤신까지가 다 모두 다 이렇게 감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훈이가 계속 이렇게 울었어야 되는 눈물신들도 많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보통 이제 촬영장에 가면은 다 끝나고 나면은 뭐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들이랑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랑 다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해서 막와 이러면서 이제 케이크 하면서 이제 다 같이 한분한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막 찍어요 이렇게. 근데 다 찍고서 거울을 딱 봤는데 하루 종일 너무 울어가지고 정말 붕어처럼 눈이 쌍꺼풀도 실종되고 너무 팅팅 부은 거예요. 근데 그게 촬영할 때부터 그랬었더라고요. 나중에 16부 방송을 봤는데 맨 마지막 씬만 너무 부어가지고. 근데 뭐 방송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스태프분들이랑 그 시간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을 함께 추억을 남기는 거는. 보통 이제 다음 작품에서 만날 때 이렇게 찍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 고생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한 분씩 찍는데 그 사진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장 남은 사진인데 내가 눈이 이렇게 부어 있어. 같이 찍은 건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죄송하다 이러면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예쁘게 하고서 사진 같이 찍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 남은 같이 찍는 사진인데 혼자 이렇게 약간 얘가 나란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막 부어 있으니까 그게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방송 보고. 너무 부었네? 이러면서 와, 나저 울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많이 푹 쉬고 있어요? 네, 정말 푹 쉬고 있어요. 많이 먹고 있어요?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식단 중입니다. 근데 이따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긴 하거든요. 오랜만에 저희 스태프분들 만나가지고 실장님들 만나서. 요즘 자주 먹는 음식이나 맛있게 먹는 음식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항상 자주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닭을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소도 좋아하고, 돼지도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항상 시켜 먹는 게 찜닭이에요. 밥도 입맛 다시잖아. 그러니까, 찜닭을 시키는데 다이어트 중에도 찜닭을 닭만 먹으면 되니까 닭만 먹고 나머지 당면이랑 뭐 소세지랑 그리고 뭐그 당면 무조건 당면 넣어야 되니까 당면은 이제 그냥 동생이나 엄마나 아빠가 먹고 저 고기만 먹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안 한다 이러면 다 먹고 약간. 근데 거의 한 일주일에 저 찜닭만 네번 시켜 먹어본 적도 있어요. 혼자서 시켜 먹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먹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데워서 먹고 또 다시 시켜 먹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또 데워 먹고 막 이렇게. 제가 몰랐는데 제가 찜닭을 좋아하더라고요. 머리 염색할 생각 있어요? 라고 했는데 해봤어요. 탈색 제일 최근까지 했어요. 했는데 보라색 파란색 했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맨날 검정 색깔 갈색 머리만 하다가 여기 이제 막 휘황찬란하게 막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보라색도 했다가 파란색도 했다가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나 다시 막 뭔가 활동한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고 뭔가 젊어진 느낌이고 어려진 느낌이고 뭔가 내가 힙해진 느낌이고 근데 그것도 잠시 한 달 지나면 정확히 파란색은 보라색은 보라색을 먼저 했으니까 보라색은 핑크색으로 오고 파란색은 초록색으로 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톤다운으로 입혔어요. 왜냐면 탈색은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죠. 예전에 많이 했었으니까. 언니 추천하는 영화는요? 아까 얘기 드렸어요. 겁쟁이 페달이요. 전 진짜 내내 울었어요. 이거는 진짜 근데 아니 실장님들 웃지 말아보세요. 이거는 진짜로 자전거를 좋아하지 않아도 이거는 보면 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건 진짜 감동적인 거고 이게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전국체전 가기 전에 오노다가 성장할 때 얘기가 너무너무 감동이고 전국체전 가서 이제 미도스지라고 이렇게 나쁜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유년기 시절을 보면 또 이것도 이해가 가고 하여튼 진짜 매번 매 순간마다 감동이에요. 근데 그 감동할 때마다 제가 아까 추천해준 노래가 나오는데 진짜 막 마음이 벅차고 지금 당장 자전거 타고 싶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 약간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 요즘 하는 게임 있어요? 라고 했는데 게임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면 제가 저를 컨트롤을 못할 것 같아요. 요즘 자주 하는 행동은요? 이러는데 이건 약간 TMI일 수도 있겠다. 제가 그 이제 자전거를 한 손으로는 이렇게 못 놓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뒷사람한테 알려줄 때 이렇게 타고 있다가 약간 이렇게 나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사인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를 한 손에 떼기가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혼자 밤에 탈 때마다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이렇게 지시를 이렇게 이거 말고 손바닥 말고 약간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연습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혼자 밤에.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저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강에서 혼자 한번 연습해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무슨 운동에 또 도전해보고 싶냐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는 했었던 것 같고 운동은? 저는 프리다이빙 자격증 따보고 싶어요. 사실 예전에 한번 도전해본 적이 있어서 할 줄은 아는데 프리다이빙 자격증 따보고 싶고 그리고 승마를 원래 도전을 했었는데 저 낙마 할 뻔해가지고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승마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승마도. 나오고 싶은 예능이 있어요? 나오고 싶은 예능보다는 제가 나중에 고민이 있으면 나가보고 싶은 예능이 있어요. 저는 항상 집에서 꼭 챙겨보는 예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있어요. 진짜 인정? 진짜 너무 재밌죠? 봤잖아. 진짜 바로 웃음 터졌네. 아니 진짜 너무 이게 이 이수근 선배님과 서장훈 선배님의 이 개그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전 서장훈 선배님 개그 코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장훈 오빠. 와 너무 재밌어. 저는 항상 봐요. 무조건 봐요. 만약에 촬영이 있다 하면은 촬영을 다 끝내고 나서라도 쉴 때 봐요. 무물보. 진짜 재밌어. 나는 너무너무 재밌게 봐요. 좋아하는 디저트는? 이랬는데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닥터유의 초코맛
에너지 드링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초코우유 맛이 나고 비리지가 않고 저는 그거를 한 하루에 세 잔씩 먹어요. 초코우유 대신으로 초코우유 먹고 싶을 때 저는 그걸 먹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어서 거의 한 4병까지도 마셔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솔직히 더 마실 수 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초코맛밖에 안 나요. 저 비린 거를 잘못 먹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맛있어서. 불가사리 끝나고 들었던 생각이나 심정은요? 와, 드디어 끝났다. 이제 이거 끝났어. 약간 이런 느낌. 나 오늘부로 알람 해제. 왜냐면 진짜 막 다들 막, 너무, 너무너무 슬프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슬픔도, 되게, 너무너무 좋았던 스태프들이랑, 이 순간만큼은, 와, 너무 같이 고생했는데, 막,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이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진짜 행복해요. 다음날 바로 알람 끄고, 알람 아예 맞추지도 않고 자요. 요즘에 그래요. 그래서 막 밤이 가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야. 하루가 가는 게. 그래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잠이 안 오면 잠안 자고 놀고, 집에서 막 TV 보고 놀고.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지금은. 행복해요, 아직. 호두랑 잘 지내고 있어요? 했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아,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죠. 호두의 별명, 언니 별명이 있어요? 하는데 저는 원래 호두 엄마였거든요. 근데 이제 호두 친구로 바뀌었어요. 서열이 낮아진 거죠. 이제는 요즘 간식을 좀잘안 사주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때문에. 호두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정말 하루에 한개 정도 강아지 거만 사주는데 이제는 뭐 맨날 간식 사줄 때만 이렇게 잘 따르고 이렇게 쫄랑쫄랑 이렇게 예쁨 봐달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간식 먹으려고 그랬던 건가 봐요. 친구예요. 서열이 낮아졌어요. 코로나 제한이 풀리고 있는데 팬미팅 계획 있어요? 라고 했는데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어요. 항상 계획은 하고 있는데 막상 상황이 잘안 따라준다는 거? 핑계겠죠? 저도 느끼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근데 꼭 한번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해보고 싶기는 해요. 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요즘 최근에 가장 빠져있는 것은? 아, 이거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나 진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애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귀멸의 칼날이라고 제가 제가 유일하게 만화책을 사서 본게 있는데 아니 진짜 잠깐만 진짜 잠깐만 타임 아니 진짜로 이게 내가 오랜만에 그 애니 어플을 들어가서 봤는데 원래는 무한열차 편까지가 다 나온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환락의 거리편이 나온 거야. 나는 근데 물론 만화를 다 봐서 알아요. 만화를 다 봤지만 이게 만화책을 넘기는 것과 보는 거는 너무 다르거든.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좀 그거 보고 있어요. 아, 맞아. 그거 있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만화책을 다 보면은 그 이제 당근에다가 영원으로 해가지고 제가 제거 이렇게 사인해서 제가 그러면은 원하시는 분 드릴게요 이랬는데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팬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이 가져가시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 당근은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먼저 누가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 전 거래를 안 해보긴 해가지고, 당근으로.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뭐, 그거는 좀 다르게, 뭐, 이벤트를 할 때라든지, 뭐, 이렇게 추후에 뭐,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를 잘,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잘 봤거든요?
깨끗하게 잘 봤으니까 그걸 그대로. 어? 나 뭐 봤어. 아! 당근 말고 사인했대? 어? 너무 좋은데요?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갖고 올게. 당근이세요. 너무 웃겨. 그 사인했대.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잘 모아서 이렇게 좀 가끔은 이렇게 좀 제 지문이 좀 많이 시게 묻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스란히 잘 정리해서 뭐 사인회나 이렇게 이벤트 할 때 그때 제가 드릴게요. 술을 드시면 어느 쪽을 선호하나요? 소주, 맥주, 보드카, 와인 뭐 이렇게 했는데 가볍게 마실 때는 맥주 그리고 회식을 할 때는 소주. 주량 많이 들었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전혀요. 왜냐면 그동안 코시국 때문에 회식이 없었거든요. 너무 줄어서 문제예요. 너무 줄었죠. 근데 뭐 이렇게 특별히 저기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가볍게 먹을 때 마시는 거에 맥주 이렇게 같이 먹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고 맥주 한 잔? 아니면 소주는 제가 원래 한 병까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많이 줄어서 반병? 반병 정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고치고 싶어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이 너무 좋고 뭐 지금 알았던 걸 내가 뭐 옛날에도 알았더라면 그때도 알았더라면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도 느낄 때가 있지만 저는 옛날에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할 것 같아요. 아 그건 있다. 대신 다이어트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해볼 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전에 뭐 활동했었을 때 진짜 막 너무 안 먹고 운동하고 했었는데 그때 좀 그걸 차라리 조금 건강하게 먹고 더 많이 운동해 볼 걸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볼 걸 뭐 이런 거.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그거 하나 있긴 하다. 아 이러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가 되나? 영양제를 잘 챙겨 먹을 걸. 진짜 나는 그래. 진짜 다들 영양제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왜 영양제를 먹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영양제를 안 먹어도 막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 막 쌩쌩하고 살짝 마그네슘 안 먹으면 여기 눈만 살짝 떨릴 뿐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 먹어야 되겠더라고. 먹으면 정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영양제는 꼭 챙겨 드세요. 영양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호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우리 호두는 갯검을 정말 정말 사랑해요. 뭐 웬만한 건 다 먹긴 한데 자기가 먹기 싫은 것도 안 먹어요. 그런 편이어서 우리 호두 입맛에 뭐가 좋을까 하면서 이것저것 강아지 검을 많이 시켜봤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왔는데 포켄스 카노들 잇몸 플러스 필로팩 강아지 덴탈검 쿠팡에서 파는 건데 거의 한 100개, 50개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왜냐면 강아지 키우시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 호두는 진짜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까탈쟁이여가지고.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사삭 하면은 막 쫓아오고 애교도 부리고 착한 호두가 돼요. 언니 팬클럽 이름 지을 계획 있어요? 지어주세요. 지어주시면은 제가 여러 개 지어주시면 골라볼게요. 당신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이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게 질문이 제가 번역기 돌린 거를 제가 그대로 질문을 따와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옛날부터 몰디브가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몰디브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그리고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꼭 진짜 꿈에 그리던 신혼여행지 그리스
근데 그리스를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가족여행으로 갈 뻔했거든요. 근데 안 갔어요. 그 정도로 나는 이 그리스는 나중에 꼭 내가 결혼해서 내 남편이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꼭 한번 신혼여행지로 가야지, 신혼여행지로 가야지 했는데 조만간에 혼자 갈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왜냐면 너무 안 가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못 가는 상황들이 막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저는 이제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행을 많이 아끼고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여행보다는 일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간간이 여행을 가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내 눈에 이렇게 직접 담는 거랑은 이거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게으른 나를 위해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저도 게을러요. 괜찮아요. 뭐 충분히 놀수 있을 때 노시고, 충분히 놀수 있을 때 노세요. 그럼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면은 그때 후회를 느끼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 그냥 뭐 이거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뭐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충분히 이렇게 일도 하면 일도 하고 충분히 쉴수 있을 때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놀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다 과정이죠, 뭐. 그래서 충분히 지금 놀수 있을 때 놀아보고, 또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시 마음 먹고 좀 바짝 열심히 살아보고. 근데 결국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논 거를. 저도 열심히 살 걸. 가끔 후회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그때 더 빡세게 하고 더 빡세게 해볼 걸막 이런 거. 언니 마블 영화 최근에 보셨어요? 이런데 저 최근에 스파이더맨 시리즈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친구랑 봤는데, 한번더 봤어요. 사실 그때 좀 피곤해가지고 혼자 볼 때는 잤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맨정신에 보니까. 정신 똑띠 차리고 봤는데. 그래서 스파이더맨 시리즈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지금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했는데 찜닭이고요. 넷플릭스 시리즈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브리저튼, 라스트 킹덤까지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라스트 킹덤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불가사 엔딩에 대해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피엔딩, 새드엔딩?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됐든, 뭐 기억을 못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재회했으니까. 재회해서 뭔가 어쨌든 서로가 약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뭔가 알았던 것 같은 느낌? 내가 원래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쉽나? 저는 아직 그래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뭐 드라마 속에선 다시 재회를 했으니까 저는 그걸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TMI. 나 이거 진짜. 요즘 TMI는 나라는 자전거를 올해 또 샀다. 원래 한 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샀다. 근데 이거는 협찬이 아니다. 솔직히 협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돈 내산했다. 약간 그거고. 하나는 흰둥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피나렐로 프린스인데, 그거는 이제 너무너무 가볍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탔는데,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같이 타는 친구들을. 그래서, 이거는 좀 기계의 힘을 빌려야겠다. 이래서 이제 최근에 스페셜라이즈드의 S웍스 터보 크레오 SL. 이거를 샀는데 제가 이거를
인터넷으로 샀거든요. 근데 당연히 보라 색깔이고 이렇게 파란 색깔 약간 카멜레온 느낌으로 해서 그게 팔길래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그거를 주문을 했는데 곤색이 온 거예요. 지금 제 거 그 융펄이라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친구 융펄인데 색이 되게 예쁠 줄 알았는데 보라로 기대했는데 남색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쪽에선 잘못이 없었어. 근데 저는 당연히 보라색이겠지 하고서 그냥 띵띵띵띵띵 이러고서 오케이 이러고서 결제를 딱 했는데 남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도색을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도색할 거예요. 예쁜 색으로 하려고. 연예계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대요. 당신은 당신의 일과 함께 오는 그 압박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다 똑같지 않나? 어떤 일을 하든 이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이게 직업이 되고 내가 너무 잘하고 싶어지고 이러면 오는 물론 저도 힘들 때도 많지만 좀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하고 싶어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이니까. 근데 저도 그런 거 항상 느끼거든요. 매번 느껴요. 매번 느끼는데 그냥 뭐 저는 그럴 때 그냥 한번 해보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이거 한번 해보고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내가 부족했구나. 그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약간 이런 거?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용기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든. 근데 사실 스트레스, 잘하고 싶은 스트레스는 어떤 거든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연기 외에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배우고 싶은 거는 많지만 아직은 현장 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설레요. 막 선배님들 만나서 같이 연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네, 재밌어요. 지금까지 맡은 역할 중 가장 좋아하는 역할. 아, 이거 꼭 하나 딱 골라야 되나?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가장 최근 했던 민상훈 역할? 사실 뭐 최유라 역할, 나의 아저씨 때 역할도 그렇고 뭐 이태원 때 오사 역할도 그렇고 뭐 정말 다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래도 제일 최근에 정말 열심히 힘썼던 작품이니까 그런 건강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작품이니까 당신의 완벽한 일요일 오후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도 구글 번역으로 이렇게 돌려져가지고 온 거라 질문이 이런데 완벽한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아침 일찍 운동을 해요. 저는 이제 아빠랑 같이 자전거를 타거든요. 심심할 땐 그 아빠랑 같이 운동을 하고 점심에 들어와서 우리 호두 산책을 시켜주고 가족들이랑 그리고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제 방에 들어와서 밥 먹고 얘기하고 제 방에 다 들어와서 다들 잘 때 이제 저희 가족들은 잘 때 저 혼자 TV를 켜서 제가 좋아하는 거 보다가 잠드는 거예요. 제 완벽한 하루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리고 당신의 영감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영감? 이게 사실 이게 번역기로 돌려진 거라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하게 되는 원동력인지 아니면 작품을 할 때 이렇게 좀 주로 이렇게 좀 영감을 어떤 것들을 보고
이렇게 좀 따오는가, 뭐, 보고 배우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일하게 되는 원동력은 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어쨌든 간에, 어떤 작품을 하든, 항상 재밌게 일하고, 뭐, 재밌게 저희 같은 팀 스태프들이랑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음에 또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막,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동력은 저요. 그리고, 뭐, 작품 할 때 이렇게 영감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물어보시는 거면, 저는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좀 많이 따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애니를. 뭐, 불가사할 때도 애니메이션 많이 봤었고, 그래서 한 100편짜리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다 봤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이렇게 한번 공부했고, 이렇게 대본이랑 같이 비슷한가, 캐릭터랑. 진짜 근데 거의 많이 질문을 내가 거의 많이 대답했는데? 제가 지금 몇 시야? 와, 한 시간 했어, 나. 와, 무슨 일이야? 우와, 나 한 시간 했어. 처음에는 사실 긴장해가지고 진짜 여기 목에 식은땀 엄청 나고 나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너무 편한데요? 지금은 너무너무 편해요. 약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근데 더 하면 또 다음에 할게 없어지니까 다음을 위해서 좀 해야겠죠? 내가 또 뭐 놓친 게 있나? 놓친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제가 그동안에 너무 소통을 못했나 봐요. 되게 많이 질문이 진짜 많아서 어제 자기 전에 이걸 막 제가 직접 쳤거든요, 이거를. 근데 막 되게 비슷한 질문들도 많고 생각보다 불가사리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아 내가 그동안에 너무 이게 소통을 좀 했던 방법들이 없었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좀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이었어요, 어제. 되게 사소한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도 얘기를 안 했었나?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 거의 다 했네요. 다 한 것 같은데? 거의?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올해 목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올해 목표는, 또 다른 작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항상 즐겁게, 일하자. 약간 이런 것들? 올해가 사실 좀 많이 갔죠. 이제 곧, 지금 이제 5월 아닌가? 그쵸? 5월이면은 이제, 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또 올해가 또 가기까지. 올해 가기까지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새로운 작품에서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자. 그리고 이것도 느꼈다. 좀 소통을 많이 하자.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느꼈어요. 되게 생각보다 라이브 방송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동안 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좀 해보자.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이 그 나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도 되게 용기 내서 진짜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막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좀 소통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이번 오늘을 기회로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와, 정말 한 1분에, 아, 한 시간을 딱 채워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할것 같은데요.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했는데,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미리 저한테 궁금한 것도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느꼈던 건, 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걸좀 많이 깨달았고요. 뭐, 한 시간인데,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인데,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요즘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자전거 사진이나 기타 등등 보시죠? 그런 거 보면 저는 되게 요즘 즐겁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생각 많이 하려고 하고. 근데 무엇보다 어쨌든 작품을 매번 할 때마다 많이 예뻐해 주시고 아껴 주시니까 그걸로 되게 제가 많이 즐겁고 행복해지고 많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좋은 작품에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것들을 영향을 좀 많이 드리면 좋겠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고스란히 받은 만큼 되게 작품으로 잘 보답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서두르지는 않고 좀 좋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다가갈게요. 팬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덕분에 정말 정말 하루하루 되게 즐겁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작품에서는 또더 좋은 모습 꼭 많이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그럼 저희는 또 만나요. 안녕.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끄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아, 익스. 다음에 봐요. 안녕.